홍콩 맛집 추천. 홍콩 맛집. 맛집. 딜리셔스. 네, 푸드. 어, 처음 왔어. 이거 맛있어. 너 지금 찾았어, 그지? 헤어팜. 자,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시장, 광장시장이고, 전 세계인들이 방문하는 이곳을 제가 오늘 먹을 걸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하고 탐사를 왔었지. 애기들하고 뭐 김밥도 먹어보고, 빈대떡도 먹어보고, 여기서도 소주 안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 술 안주 할 수 있는 그 맛집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그 집을 한번, 그 다음에 광장에서 제일 유명한 평일이건 주말이건 항상 웨이팅이 있는 곳, 꽈배기집. 오늘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저씨 축구. 예, 안녕하세요. 축구. 축구. 많이 날씬해졌나? 축구부로 하시네, 축구선수로. 아, 근데 뭐부터 먹어야 되나? 먹을 게 워낙 많아서, 씨. 야, 여기가 메인인가 보다. 여기야, 맞아.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이거 주세요, 이거. 녹두 하나에 고기 환자. 아, 이걸로죠? 녹두 민자도 두 개에 고기 환자 하나. 맛은 봐야지. 여기가 유명하더라고요. 바로바로 구워서 갖다 준다고 하더라고. 이게 13,000원. 와, 어, 진짜 크다. 맨 위에는 고기 환자. 그 밑에는 녹두. 그 양파절임. 와, 녹두. 야, 녹두 사이즈 좋은데? 한 장이 얼마야? 아, 5,000원. 와. 바삭하다, 바삭해. 딱 보니까. 아, 근데 냄새는 김치 부추기의 맛이 나는데 고기 맛이 나냐? 어? 이거 숙주가 많네. 숙주가. 진짜로 겉바속촉이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다음 고기 환자. 내 입에 안 맞아. 고기 환자는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입에 안 맞아. 외국인 입맛에도 잘 맞나 봐. 녹두인데 고추가 안에 들어가 있네. 녹두가 더 맛있어. 이게 맛있어. 아, 김밥이요? 역시 한국에는 쌀이죠. 한쌀. 빈대떡이 양파절임을 좀 약간 땡기게 하네. 손이 가게 하네, 진짜. 그래서. 그러면 나 때문에 못 나오고 계시는 건가? 어, 싫어하셔도 돼. 네. 혹시 외국인이랑 사람 처음 아니야? 그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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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광장시장 하면은 빈대떡하고 마약김밥. 빈대떡 먹었으니까 마약김밥 먹으러 한번 가보자. 김밥집. 우리가 지금 운송횟집이니까. 자, 매운탕을 먹고 가자. 그냥. 가자. 어. 안녕하세요. 우와. 밥이나 수건 될 수 있는데 떨어뜨려야 돼. 아, 밥 주세요. 3개 주세요, 3개. 네. 아, 이게 비 오나 이게 뜨끈한 국물 좋다. 그리고 지금 느끼한 빈대떡 먹어갖고 지금 밸런스가 딱 맞아. 칼칼한 게 땡길 때야, 지금. 아, 이렇게 미나리랑 알곤이 동통이네. 아, 근데 벌써 냄새가. 난 예전부터 동계탕을 많이 먹었었지. 우리 집에 생선가게 했었잖아. 그렇지. 어머니가 생선 요리 중에 제일 잘했던 게 뭐예요? 공개탕. 공개탕.
공태 생태 다 잘했어. 아우르마가 음식을 잘했어 진짜. 와 대구 살벌어. 대구 살벌. 와 좀 시원하게 먹으라고 민물 새우도 있네. 이 미나리 먹어봐. 미나리 먼저 건져 먹어야 돼. 미나리를. 미나리.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민정수 씨. 아, 아시나요? 사랑합니다. 네? 아, 네? 많이 봤어요. 아, 고맙습니다. 보시길래 혹시나 해서. 아, 알죠. 고맙습니다. 저 그 문창, 문창길 그 아, 닭구요. 네. 많이 봤고 저희 동네여가지고. 어, 인천에도 오셨어요? 네. 저 부평에서 와가지고. 어? 저도 부평에서 닭구 나오고 다 부평에 살았거든요. 아 근데 여기 놀러 오신 거예요? 아 네. 경찰에서 놀러 오신 거예요? 네. 아니 저 서울 서울 사람이에요? 말투는 경상도 분이신데. 서울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네. 아 근데 내용물 진짜 많다. 맞네 엄청. 야 고니도 진짜 소질막하다 진짜. 와. 아이. 한번 먹어보자. 와. 고니부터. 진짜 국물 깔끔하다. 진짜 비빔밥 하나 먹고, 아니, 구수하기까지. 잘 왔다. 진짜 잘 왔다. 이 알 때문에 지금 더 고소해졌어. 이 안에 들어있는 새우 때문에 국물이 더 시원해지는 거야. 민물새우 때문에. 진짜 국물 미쳤다. 이 정도면 낮술 한 진짜 3, 4병이다 진짜. 이게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어지거든. 진짜 약불로 진짜 서서히 계속 끓여야 돼. 와 고기 빵 봐라. 와 고기 진짜 빵 진짜 크다. 와 고기빵 진짜 좋네. 콩나물하고 같이 먹으니까 더 시원하네. 형님 여기 미나리 뭐 추가해야 돼요? 그럼 더 줘요? 네. 아니 국물 진짜 시원하고 깔끔하다. 그렇게 맵지도 않고 막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딱 좋아 나는. 안 매워. 어, 시장 가서 걸어다니면서 많이 먹을 수 있잖아. 마지막에 늦게 하고 하면은 요집이다 진짜. 밥도둑인데? 아. 국물 진짜 시원하다. 와. 아, 여기 3대차량도 나왔던 집이야. 맛집이네. 주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아, 거기 계세요. 아, 셀카 찍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죄송해요. 식사하시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술 더 드셔야 돼요, 지금. 아니, 덜 먹어서 그런 거, 덜 먹어서. 충청. 여긴 또 오고 싶다. 여기도 집이 가까우면은 진짜 자주 올 만한 곳이다. 술 마시러 올 거야 무조건. 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와 진짜 사람 진짜 많다. 와 바글바글 하네 진짜. 바글바글해. 야 이거 하나 먹고 마시고 가자. 자, 맞아요. 고맙습니다. 어? 그 샤이 앉으신데 청포도요. 청포도, 메론. 저는 바나나 같은데. 네. 와, 양 진짜 많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빨대 내 스타일이다.
어우, 우리 여기 잘 멈췄어. 똥 갈 땐 저기 있잖아. 아. 우리 지금 여기 계속 지나치려고 했잖아. 어, 아시죠? 어, 먹어볼까?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어우. 네, 계세요. 내가 다음 가보고 싶은 여기야. 바로 이 집입니다. 참수 돼지 양념구이. 아, 진짜요? 와우. 야, 유명하지.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제 당신이 누굴 때구나. 어제 어제 봤는데. 저요? 이미 저요? 저희 같이 팀이에요. 저희 팀이 팀이다. 옛날에 졌어요, 실은. 아, 저거군. 맞아. 저 실은 선수를 알고 있는 거? 몰라요. 내가 보기엔 너 실은 선수를 알고 있는 거 같은데? 같은데? 저 동그랑땡이 제일 유명하대. 아, 요즘 특이하게 목살을 빨갛게 구워서 꼭 맛보고 싶었어, 여기. 아, 이거 먹고 꽈배 먹으러 가자. 꽈배 진짜 맛있대. 지금 이제 다시 매콤한 거 먹으니까 달달한 거 먹어야지. 와, 내려. 어, 비주얼 좋다. 어, 고기 두께도 두껍네. 참소시입니다. 이걸 동그랑땡으로 파는 게 진짜 신기하네. 어, 동그랗게 생겨서 동그랑땡 아닐까? 와, 이거 소리 보소. 시장 안에만 이런 음식점만 몇백 개만 있는 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만 해도. 근데 어떻게 된 게 상호명 같은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군데가 있어. 스님의, 영님의. 어. 그런 거. 응. 야, 옛날에 국어책 보는 줄 알았어. 국어. 오늘은 영희를 만났다. 영희야 안녕. 해요. 정순해. 정순해하면 뭐 팔아야 돼? 술 팔아야지. 술에다 뭘 팔아? 내 트레이더 마크 이마 갈매기니까. 이마. 이마에 갈매기 있잖아. 구이자 먹어보자. 아, 이제 고추장 냄새가 되게 올라온다. 아, 이 숯향하고 아, 이 비계 냄새 진짜 무난해. 첫점 씹었을 때 첫점 진짜 무난하거든. 난 오래 씹으면 맛있어. 난 두꺼워서 식감이 좋다. 형님, 저 편 한 번만. 이것도 소주 안주 맞다. 편 한 주. 찍은 거 맛있네. 아, 찍은 거 맛있어? 저희는 찍어 먹어. 밑간은 한 거 같은데, 바로 묻히는 거 같은데? 그럼 이 양념 때문에 이 고기에 숨이 죽는데, 안 죽고 있으니까. 바로 묻히는 거지요? 아, 고추장이 맛있네. 고추장이 그냥 먹어도 맛있네. 아, 이건 달다. 비빔막국수 해먹는 그런 것처럼 달고. 오, 양념 맛있네. 양념이. 나는 이 비계가 이렇게 그을릴 때 있지. 그때가 제일 먹음직스러운 거. 이 비계가 있는데 고기가 그을릴 때. 완전 탄 거 말고. 이렇게 그을린 게 있는 그 모습이, 어,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모습. 그때가 제일 먹음직스러워, 진짜. 이렇게. 야, 이거 제대로다. 고추장 찍어서. 야. 아, 이 소스 찍으면 이거 확실히 더 업되네, 진짜. 합격. 뭘까? 고추장 짱이야. 맛있네. 야, 여기는 내가 해외에 놀러 온 것 같아. 어. 여기가 내가 해외로 관광 온 것 같아. 나는 씨름 선수. 안녕하세요.
아, 지금 가시는 거예요? 예. 예. 네. 조심 가세요. 파이팅인들이 넘치시네. 아, 씨, 여기가 높다. 아, 너무 좋아, 이런데. 진짜 너무 좋아. 이런 거. 이건 에스텔이야. 야, 여기 다 모여있네. 형님, 안녕하세요. 여기 김밥 맛있다고 소문나서. 김밥 2인분이랑요. 어묵, 매운 거 1인분, 안 매운 거 1인분 주세요. 아, 네. 마약 소스 여기 이게 다 김밥이 이렇게 유부랑 당근이랑 이렇게 다 채썰어져 있네. 어우, 향 좋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네. 괜찮네. 이거 소스 찍어서 얘들이 잘 먹겠다. 응. 내 입맛에는 여기 광장시장에서 김밥은 여기가 제일 맛있다. 맛있어. 아, 진짜요? 아, 오뎅 신선하다. 이렇게 하면 어묵김밥 아니야? 어묵 마약 김밥. 먹다 되게 운치 있잖아. 비 엄청 오는데. 응. 운이가 좋다. 올 때는 비어가지고 짜증 났잖아요. 어, 지금 좋아 기분. 기분 좋아. 기분 좋아졌어. 아, 고맙습니다. 이게 떡볶이 양념이 맛있어서 김밥 찍어도 맛있네. 좋아, 양념. 업그레이드. 어, 나 여기서 일하고 싶다. 아, 만들면서 먹으니까. 야, 저 줄 서 있어. 아, 씨, 큰일 났네, 이거. 아, 까비 먹어봐야 돼. 아니, 김밥을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남의 가게. 아, 김밥 맛있어요, 진짜. 애기들 포장해서 갖다 줘야겠다. 형님, 저도 떡볶이 1인분이랑요, 김밥 3인분 포장해 주세요. 가서 이제 줄 서야겠다. 아, 근데 금방금방 빠지네. 어? 놀라셨어요? 우산 사이즈 보고? 홍콩 사람. 에? 아, 홍콩 사람이시라고? 아. 유튜브에. 아, 유튜브에. 유튜브. 야, 홍콩에도 맛집 엄청 많다고 그랬어. 맛집 많죠, 홍콩.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홍콩 맛집 추천. 홍콩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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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셔스. 예, 푸드. 뭔 사이? 뭔 사이라고 하는 거야? 어, 처음 봤어. 이거 맛있어 보이네. 너 지금 찾았어, 그지? 맞지, 이거? 마미 팬케이크라는 곳이야. 페어팜. 페어팜. 여기 빨간 것이 밑에 써있잖아, 페어팜했다고. 아,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해야 돼. 아, 어, 판다. 어, 그게 미슐린 가이드에서 그거 팠대. 고마워요. 좋은 건 알려줘서. 어, 나중에 홍콩 가면 꼭 한번 가볼게요, 여기. 야, 꼭 가게. 야, 우리 홍콩 가자. 홍콩 가자고? 어. 이 팬케이크 하나 먹으려고 홍콩 가야겠네. 홍콩 고고. 10개 포장해 주시고요. 먹는 거 3개 해주세요. 야, 드디어 샀다. 와, 먹어보자. 아, 근데 개평이 살짝 나긴 나네.
야, 열나 뜨거워. 약간 시키야이 맛있다. 진짜. 어, 고맙습니다. 떡볶이도 많이 드려요. 그럼 저도 서비스 도와드릴게요. 형님, 많이 파시고 다음에 또 올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네. 근데 미안한데 이게 1등이다. 아 진짜 꽈배기가 제일 맛있었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 진짜로? 꽈배기. 꽈배기? 꽈배기가 제일 맛있긴 맛있다. 왜냐면 전혀 밀가루 냄새 안 나고 또 계피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극적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난 좋았어. 예,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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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야, 날씬하다는 소리 들었네. 술을 많이 마셔본 적은 있어도 와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은 건 진짜 이번 먹방이 최고인 것 같다 진짜.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인상 깊었던 게 그 홍콩 여자분 말 안 통하지 않았지만 맛집을 소개시켜줬고 그 집을 진짜 한번 가보자. 꼭 가고 싶어 진짜. 아, 그래도 우리 성공했어.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어, 그치? 어? 맘만 먹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